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소식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이 시간에 후보로 오셔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개인의 역량은 뭐 충분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바람 때문에 그리고 이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온 것은 굉장한 이 천운인지 하여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 후보와는 개인적인 역량은 견줄 수 없을 만큼 출중하신데 두 분 다 이제 낙선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난달에 이 다음 이 축복식에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우리 안태홍 이 이제 차기 이제 우리 시의원님 이제 되시고 조금 더 가면 아마 이 용산을 움직이는 그런 구청장님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이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인사 정도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오늘은 축복을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동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지가 되셔서 오늘 축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두 가지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이 우리의 동지가 된 것에 대한 우리의 환영식을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축복을 받으셨으니까 네 분이 이제 이 단감봉 행사를 하고 3일 행사를 앞으로 하시게 될 텐데 단감봉 행사를 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동지가 된 우리 동지들 앞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단감봉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를 두 분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단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그 우리 원리를 좀 앞으로 좀 함께 이제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감이라고 하는 말은 끓일 탕자, 감할 감자, 그래서 끓여서 감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본연의 위치나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 그 본연의 상태나 위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이제 단감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 원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감목 행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고생과 고통과 불행의 이 그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디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 놓고 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 만은 아직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해와를 유혹했고 해와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하고 함께 했던 아담을 보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보니까 아담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유혹해서 너도 나하고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와는 또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담은 평소에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가는데, 그날은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이제 성서에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과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데, 이 선악과는 바로 해와의 사랑이었어요. 해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사랑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쪼개면 안 되는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나 자녀의 사랑은 종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쪼개고 나누어 주면 줄수록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행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0.001만큼이라도 쪼개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쪼개면 안 되는 이 부부의 사랑을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이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해와를 놓고 아담과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인 사탄과 해와는 영적인 이 불륜을, 그리고 이 아담과 이 해와는 육적인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키면서 남자인 아담에게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이 맺히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고생을, 그리고 해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이 뱀이라고 한 존재에게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불행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고생의 시초는 바로 이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이 쪼개면 안 되는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수천금이 있단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가진 것은 좀 덜 하더라도,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르단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극복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참사랑의 이상, 참사랑의 가정을 중심한 이런 참가정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전개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동참한 선배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가장 막내로 이제 오늘 이 참가정운동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이 탕가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또 이 해와의 유혹을 받고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따먹었던 것에 대한 이 탄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부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아기를 낳고 함께 부부로서 살면서 아내에 대한 원망을 했다든지, 또 아내와 싸웠다든지, 또 아내가 들으면 안 될, 정말 이영 멀리 땅에서 와서 나하고 함께 살아준 이 아내에게 평상시에는 계속 고마워했지만 언젠가 화가 나가지고 정말 하면 안 될 어떤 뭐 이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이랬을 때 이랬던 것에 대한 이제 이 미안함을 오늘 이 그 탕감 행사를 통해서 다 이제 탕감 지우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내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이제 우리 마델린, 이제 우리 마델린 씨가 남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참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를 데리고 살아준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함이 계속 있는데 언젠가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신랑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하면 안 될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탕감옥 행사를 통해서 다 씻어버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되기 전에 아담의 온전한 모습, 해와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이 탕감옥 행사예요. 그래서 이 탕감옥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아내가 이 남편의 응댕이를 이렇게 세 번 정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타락은 결국 응댕이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타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제로 상태로 만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먼저 해와가 남편을 욕했으니까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모든 것 다 제로 상태에 가서 이제 아담의 모습으로 해와의 모습으로 새롭게 이 출발한다. 그런 이제 출발의 의식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일 행사 의식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저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이제 그 의식을 지금 우리 함께 좀 이 선배들 앞에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소감. 네. 다 인사 이제.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대략 이제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네, 그때는 후보자 신분으로 와서 우리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렸었고요. 이제는 낙선자 자연인입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같은 용산 구민이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예, 결과는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식전에 교구장님과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번에 그냥 한 번에 당선이 됐다면은 나중에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고 그리고 극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매를 먼저 맞는 심정으로, 아까 뭐 아내에게 매를 맞긴 했지만 네, 매를 먼저 맞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겪고 나면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더 강해져서 용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이제 저랑 같은 지금 저 선배님들과 제가 이제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으로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공통점, 그리고 방금 전에 네, 탕감봉으로 네, 탕감이 된, 마지막에 아내가 좀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탕감이 됐구나 라는 그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용산 안에서 제가 후보자 신분으로 왔을 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다문화 가정들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제 뭐 연락처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제가 나가면서 명함을 한 장씩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직통 번호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용산에서의 또 행복한 생활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지가 됐으니까 동지된 입장에서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된 다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끝나는 날부터 다시 4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 같은 다문화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동지가 됐고 형제가 됐고 또 이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우리 다문화들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들의 이제 그 아벨 또 모세로 우리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안 후보를 위한 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 후보의 지역구에 우리들이 이제 날마다 활동할 겁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이 명단을 가지고 그 교우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지면서 4년 후에는 이 안태홍이가 여기에 당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우리가 활동을, 우리의 활동과 더불어 이 우리 안 후보를 위한 우리 형제 동지를 위한 그런 이제 이 출정식입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우리 안태용 후보를 위한 이제 첫 출정식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런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이 따뜻하게 보듬고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크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이 가셔서 엄마랑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 안대웅 후보 연락처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자, 여러분들 어때? 기분 좋으시죠? 예. 어때? 기분 별로 대답이 없네. 기분 안 좋아요? 예. 기분 좋으시죠? 예. 우리 안태홍 저 친구가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첫째는 형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다문화 가정으로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참 한국에 와서 이제 아들이 지금 7살인가 그래요. 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으로서 사는 것, 또 자녀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이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그런 애로사항,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 어떤 공감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정하고 동해서 오늘 이런 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대표 과정으로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대표 과정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아내가 조금 전혀 모르니까, 안태홍 후보는 내가 몇 번 만났지만 사모님은 그날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걸 잘 몰라서 이 밑에서 교장이 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단감봉 행사도 하고 이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렇게 이 그 분위기 또 마음의 심정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놓고 굉장히 큰 발전 또 큰 공감대의 형상이 돼서 이제 앞으로 정말로 우리 축복 과정으로서 어떤 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을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경상남도에서는 두 분이 당선이 됐어요. 한일 가정들이 두 분이 당선이 돼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한 분은 아기가 여섯 명이고 한 분은 이 네 명인데 암이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었었는데, 남편이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 같이 남편하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 아픈 게 지금 뭐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이 뭐 여러분들은 신나면 뭐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당선이 됐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여러분 저출산은 우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기를 네 번째 낳았는데 군에서 1,700만 원 줬습니다. 다섯 번째 낳았는데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가 임신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참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천 받았단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우리 다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세상과 어떤 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때에 조금 전에 우리 이 기도하시면서 할 일은 다 한다, 그러니까 오늘 교구장님은 저희들 위로만 좀 해주십시오. 또 격려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냥 기도 제목까지 또 내용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요. 하여튼 정말 오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서 만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이제 만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늘 이렇게 최연소로 교구장이 됐고 지금까지 최장수 교구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교구 제도가 생기고 최초로 됐고, 또 갑자기 천원궁 천승교회 그래가지고 초대 뭐 이제 이 교구장이 되고 이런 이제 이런 이 그 이 앞에 따라다니는 게 참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것이 뭐 저의 자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식구들하고 다 함께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그 것들이 붙으지 뭐 내가 혼자 특별히 잘해서 그런 거는 결코 저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 가정을 이제 가정교 운동을 할 때에 저는 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어떻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열매로 거둘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심어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 드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입장 가운데에서 늘 부모님의 말씀을 적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이 실행에 옮기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 명령이 하달이 되면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이루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가정을 이 축복운동을 하라고 할 때에 제가 이 서울 중량교구장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로님 몇 분과 운운해가지고 호텔에다가 부부를 초청을 하자. 그래서 호텔에서 제가 한 시간 넘게 특강을 하고 그리고 초복식을 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해보자. 그렇게 하고 사람을 160가정에 320명을 호텔에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60가정을 한 장로님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160가정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향의 목사님하고 운운을 해서 체육관을 빌려서 단독으로 3,000명의 시민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향선조 협회장님을 초청해서 축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협회장님이 하루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주무시는데 뭐 그 시골이니까 호텔이 없어서 이 어떤 이제 산 속에 있는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산 속에 있는 집을 뭐라고 그래? 뭐 이제 펜션 같은 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잘 지어진 곳에 있어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모시러 갔더니 그래요. 야, 잠자고 일어났는데 마을의 이장이 이제 이 마을에 이제 학성기가 있잖아요. 마을의 이장이 주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참가정 운동을 참가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잡수시고 이 정장을 하시고 이 8시까지 마을 회관으로 나오시면 버스가 와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자마자 야, 이 마을에 우리 식구 저 축복가정이 살고 있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장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예. 각 마을마다 이장이 참가정 운동 본부 마을 본부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 식구가 뭐 3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장들에게 부탁을 하고 차는 그냥 기사한테 당신 어떤 마을로 가시오.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버스 한 대도 빵꾸나지 않고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모여서 축복식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60가정 그리고 이제 430가정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회자들 이 간부들을 천정구의 어머님께서 이 모이게 하시더니 이제 430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이렇게 간부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아무리 옆을 쳐다봐도 현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430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꼭 저한테 너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어머님,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고향 교구장한테 보냈어요. 자, 430가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돈으로, 이 활동을 하게 해서, 언제 모여서 우리가, 주복식을 하자.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현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 우리 강등내 권사님 김명대 회장님 이렇게 한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날 이 미국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430가정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섭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식구들과 함께 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430가정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해갔던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저와 식구님들이 함께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가지게 된 이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릴까. 그래서 나는 430가정 할 때 축복비를 한 사람당 10만 원씩 냈어요. 그러니까 43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다 축복비를 냈어요. 그리고 160가정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난 다음에 협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비가 너무 많다. 줄이자. 그리고 160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아버님께서 160가정 한 사람들 제주도에 부르셔서 부부간에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160가정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교구장 회의들 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기도 만 원밖에 안 내고 160가정도 다 인정을 받았어요. 저희들 때는
두 개 다 인정받지 않았어요.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식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정말 대중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 이제 이런 측면 가운데에서 저는 이 식구님들과, 그래서 영등포에 가서도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식구님들이 430가정에 동참해서 천보 가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고, 협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252개 교회 목회자 가운데에 저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와서 그러면 또 우리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신 분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중심 인물로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중심의 인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별로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심의 인물로 선택이 된다. 우리 원래 예정론에 중심의 인물이란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 다섯 가지의 조건이 선의 조상이 있어야 되고 선의 공적이 있어야 되고 뭐 후천적인 조건으로 때와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전승교회가 되고 그 중심으로 예, 교구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으로 세워서 참 어머님께서 60개월을 마지막 당신의 섭리에 함께 하자고 하시니까 그 60개월의 섭리를 함께 해 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0개월 동안 뭘 하느냐, 뭘 하느냐. 430가정을 아직 하지 못하신 우리 형제들은 430가정들을 지금 우리 일구역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 43가정 실시야를 평가해서 이번에 이렇게 목회자들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구님들 43가정 평가를 해서 43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식구님들에 대해서 천보가정과 더불어 천보가정교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60개월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의 인물로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60개월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갈까? 그래서 이제 출발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 늘 일본은 가보니까 늘 뭐 월요일 날이면 출발식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출발식을 한다고 해서 무슨 출발식이냐 그랬더니 또 무슨 출발식 그러고 하여튼 뭘 늘 출발만 하고 나중에 결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미안합니다. 하여튼 출발식을 해서 뭐 이 가는 것만큼 이익이니까 늘 출발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천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우리 목회자들과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야간 40일 수련을 정말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대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믿음의 기대를 세웠으니까 이제 실체 기대를 세워갈 때가 됐습니다. 그 실체 기대의 중심의 인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늘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영상. 이 7월 달에는 늘 참 부모님께서는 이 학예 40일 전도 기간을 설정해서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피를 주고 사온 사람들이고 참 부모님의 몸을 주고 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세요? 참 부모님의 전통, 심정,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 가운데에서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름이 어차피 더워서 일 못한다. 그런데
그때 전도를 나가면 두 가지다. 하나는 더위도 이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러니 두 가지로 복을 받는다. 어차피 더운 거 이열 치열로. 그래서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하계 40일, 동계 40일 전도 활동 기간을 설정해 주고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을 주고 사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당신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셨던 그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천승교회가 되고 이 천승교회의 참부모님의 전통과 참부모님의 심정이 상속될 수 있는 실체기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중심의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60개월 동안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430가정을 하셔서 이제 이 43가정 실세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빨리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는 어제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0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명쯤 전도하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으면 벌써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자가 아니고, 전도하자가 아니고 이 6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회에서 수련을 할 겁니다. 1박 2일 수련을 합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우리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1박 2일, 그것도 뭐 1박 2일 통째로 오는 게 아니고 10시에 와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9시에 와서 강의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납니다. 여기에 60개월 동안 43명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명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달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대신 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내가 43번 수련을 받는 거예요. 수련비도 만 원밖에 안 돼. 제가 협회 총무국장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전국 1등 할 만큼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협회에 월 1인 전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 1인 전도상.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명 전도하면 협회 창립일 기념일 때 가장 큰 상을 줬어요. 그런데 12명 조건이 일주일 수련을 바쳐야 돼. 일주일 수련밖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학생들을 전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7년 연속 12명 이상 전도를 해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7년, 8년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축복을 받았어요. 그 숫자가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협회 총무국장으로 가가지고 이 상에 대한 부활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때문에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 선교사
가정에 한해서 앞으로 월 1인 전도상을 부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12번 이상 1일 수련회에, 1박 2일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69일 안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전도가 아니고 12명 1박 2일 수련회에 보내는 겁니다. 못 보낸다. 내가 와. 내가 참석을.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 땅에 참부모님 양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가 아버님 천상으로 가시고 이제 어머님 내년이 8순이십니다. 그래서 60개월 2027 하늘 부모님 성애 시대 하늘 부모님의 날 60회를 전 세계적으로 가인권 아벨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천일성전에서 함께 하늘 부모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그날을 향해서 내가 지상에서 하는 마지막 섭리일지 모르니 함께 가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섭리에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상에 있을 때야 그게 첫째 부활인 것이고 황금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상속받고 우리가 이 천승교회로 승격시켜주신 축복하신 그 축복에 감사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이 중심이 돼서 출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7월 1일부터 40일 기간 동안에 이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60개월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협회에서도 그 다음에 지구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어떻게 하자 그러지 않겠습니다. 출발식을 했으니까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나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정말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안 받고 원본부교회에 이 기도회 참석을 하겠다. 아니면 뭐 나는 참석할 수 없으니까 40일 조식 금식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지금 조식 금식 평생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어머님 자서전을 한번 40일 동안 훈독을 해봐야 되겠다. 아버님 자서전을 40일 동안 한번 훈독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 교구장님이 결정해주면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40일의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그것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면 좋지요. 안 된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여러분 개인이 그것 때문에 남편 뭐 자는데 깨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내버려 두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 기준을 세워서 40일 동안 기준을 세워서 기준의 조건을 세우시고 자 이달 수련이 언제예요? 이달 셋째 주 언제냐고
오케이. 그래서 7월 23일 날부터 이제 1박 2일 수련생을 60개월 안에 최소한 43명 정도는 한번 데려와 보자. 이번 날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참석하는 거. 나라도 올일을 들어야지. 그래서 정 어렵다. 그럼 나라도 43번 받는다.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중요한 이 황금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다 아니까 경념을 해주라고 그랬어 지금. 야, 참 기도자 잘 정해야 되겠어. 야, 참 무섭구만. 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자, 동의한다 그럼 끝낼게. 동의하겠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찬 부모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비결이란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며 말씀을 대중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대일로 하늘이 찬 부모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방법을 찾아가면 우리의 조상님들이 하늘이 방법을 찾아주시고 의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중심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천복궁을 천원궁 천승교회로 축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재단의 중심의 인물로 세우셔사오니 이제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저희들에게 오늘 교우장이 주신 말씀을 대중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한 개인 개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부탁받았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천승교회의 우리 선교사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되게 될 7월 하계 40일 전도 기간과 맞물려서 저희들 환경과 여건에 맞는 40일 특별 정성을 중심으로 60개월에 대승리자들이 되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여기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면서 축복의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